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아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자기에게 다가왔던 백성들을 먹일 때에는 장정들만 5천 명이다. 아내들과 어린아이와 모든 사람을 합하면은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며 찬송하며 그를 축복하며 그 길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후에 한 주간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답니다.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여 찬송했던 그들이 점점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밤을 새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기 전 예수님 곁에는 열두 제자밖에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목요일 성만찬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숫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도망가 버리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은 11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11명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멀찍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예수님을 쫓는 그들이 12명, 11명, 십자가 앞에는 한 명밖에 남지 아니하였던 그 모습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쫓을 때에는 기적을 베풀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줄 때는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불이익이 생기게 되고 내 생명에 위협이 될 때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마태복음 16장 또 누가복음 1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버렸던 이유가 뭐냐는 그들이 도망갔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들은 회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속에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지를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고난주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도망가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자가 될 것이냐,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각오와 다짐을 갖기를 원하느냐,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각오와 다짐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신앙생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나이다. 다짐하는 이 각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각오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주의 십자가 앞에까지 서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셀프 디나이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본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능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진정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을 쫓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여 자기의 본능을 죽이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길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아를 죽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녔던 모든 습관들, 내가 쫓아갔던 나의 신념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묻어버리라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왕년에 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땠었는데, 이 왕년, 이 지나간 날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여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기심을 죽인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에게 가면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를 남게 했던 그 기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를 따르면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육신의 질병, 고통, 아픔,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가힘을 다하여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밀치는 가운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보지 못함을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눈에 질병을 고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심 쫓아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체가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 길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하는 그 길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예수 믿고 좀 더 잘 되는 그 길을 원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의미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모습,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자기 부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종려주일을 지난 고난주간 다가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참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고난주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통하여 내가 비록 목사지만은 장로지만은 권사지만은 집사지만은 아직도 멀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이 고난주간을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 보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원치 않냐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한 주간인지 모릅니다.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어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냐는 내 남편이 내 십자가. 나 교회 간다고 나 믿음 생활하는데 나를 괴롭게 했던 내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낳았던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부모의 뜻을 쫓지 않냐고 둘째 아들처럼
세상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이 십자가야, 내 딸이 십자가야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말 듣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짐입니다. 십자가는 짐하고 다릅니다. 짐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입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냐는 남편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짐이지 결코 십자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얘기하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는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를 치셨던 겁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치시고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미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죽는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살렸다. 우리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영혼이 여러분 앞에 살아난다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고 다른 영혼이 살아난다. 내가 죽고 내 남편이 사는 것. 내가 죽고 내 자녀가 사는 것. 내가 죽고 내 원수된 자가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이 살아난다는 다른 신령이 살아난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내가 죽고 다른 영혼이 사는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은,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은 나 대신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을 찾는 그 기쁨, 그 감격이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죽어야 열매 맺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수도원에서 지금 도대체 죽는다는 것이 뭐냐, 내가 살아있는데 죽는다, 죽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 교부가 그 수도하는 생들에게 이렇게, 저기 가면은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에서 네가 가장 힘들게 했던
그 묻혀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실컷 한번 욕해보라는 거예요. 이 제자가 그 공동묘지 가서 정말 온갖 욕을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묻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가서 욕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무슨 반응이 있었느냐? 아무리 욕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게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까? 나에 대한 조그만 말이라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듣게 되면 내 마음에 불화가 솟아오릅니다. 지는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 그 무슨 말 앞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저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있다면 바로 이 부활주입니다. 물론 성탄절도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던 이 부활주.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의 날은 없습니다. 이 축복을 나만, 우리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조롱도 있고 비웃음도 있고 쪽팔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로 하고 나는 죽은 자로다. 내가 죽어야 저 영혼이 산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영혼과 더불어 기쁨에 정말 부활주의를 맞이한다면 우리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함께 외칠 수 있는 그 기쁨, 그 감격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떠나 있었던 자녀들, 그들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전으로 오도록 우리의 부모님들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의 참 제자라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 저 영혼이 산다면은 나는 그 길을 택하겠노라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순간순간 속상할 때도 많이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가슴을 치며 잠 못 이룰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죽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이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저희 어머니 살 수 있다면은, 내가 죽고 저 가정이 살 수 있다면은 하나님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모습들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주일 영광에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그들과 더불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